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의 한충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부분은요, 저희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내부 개발된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하고 지금 어떤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는지 그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이 오프닝 프라를 준비를 할 때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저희가 어떤 이 서비스들 중에 어떤 특정 영역을 잡아서 좀 딥하게 설명을 해드리냐, 아니면 좀 전체적인 영역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로드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느냐 고민을 좀 했었는데, 아무래도 여기 오신 분들이 저희 회사 내부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대체 삼성에서 뭘 하고 있냐, 삼성이 개발자들은 뭘 하고 있냐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보다는 약간 전체적인 모습과 저희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비즈니스적인 설명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따로 제 소개가 없어서요,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예, 지금 내부 개발자 플랫폼 구축의 프로젝트 리더를 하고 있고요. 이름은 한충이라고 하고, 예, 지금 한 IDP를 만들고 있는지는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DevOps를 한 것은 한 2018년도부터 이제 저희가 원래 계속 제조 시스템을 하다가 2018년 정도부터 DevOps랑 Kubernetes, 클라우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전향해서 지금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시간이 생각보다 자료가 좀 많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많이 많아서 혹시나 뭐 좀 빨리 넘어갈 예정이고요. 혹시나 뭐 기술이 저희가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나중에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뭐 따로 또 같이 이야기할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외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잘 안 하거든요. 앞으로 좀 하려고 지금 처음 거의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배경 잠깐 설명드리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플랫폼을 이렇게 구축해서 있는데 플랫폼들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시스템에 약간 엔터프라이즈 기업도 저희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금융도 제조도 그렇고요. 저희가 한 세 번 정도, 한 15년 정도, 세 번 정도의 시스템들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한 2010년 정도, 9년, 10년 정도의 시스템들이고요. 이때 굉장히 유행했던 게 제조에서 그 표준화, 메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때 시스템들이 몇 개 없었거든요. 거의 뭐 MES, ERP, SCM 이런 큰 시스템들이 있었고, 이때는 사실 IT 드리븐이라고 해서 IT 부서 중심으로 시스템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때 굉장히 유행했던 게 다 똑같이 해야 된다, 표준화 해야 된다, 생산성이 높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강조가 됐어요. 그래서 2009년에서 한 12년 정도에서 굉장히 거기에 비용을 많이 썼고 이때 시스템들이 엄청나게 커지게 됐습니다. 근데 한 2015년 이후 정도 돼서 이제 좀 바뀝니다. 유저 드리븐이라고 해가지고 사용자 기반의 시스템이 필요해. 이제 일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일할 수가 있냐,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문적인 시스템들이 굉장히 제조에서도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시스템들이 현업 제조분들도 시스템을, 큰 시스템들이 많이 구축하고, 저희도 IT랑 협업해서 또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발전하다 보니, 한 2018년 정도 제가 이제 DevOps를 시작할 때, 이때 이제 IT 회사들이 막 와서 저희한테, MSL 해야 됩니다. 뭐,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해야 됩니다. 클라우드 도입해야 되고요. 뭐, Kubernetes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조 쪽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로 Kubernetes 도입하고 플랫폼 만들고 막 그런 일들을 물론 삼성에서 하진 않았지만 옆에 회사에서 막 했었거든요. 그렇게 막 이제 또 하다 보니 요즘은 DX를 해야 된다고 하죠. DX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이제는 나 스스로 개발을 하고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쓸 때가 왔다. 그래서 시티즌 개발자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문 개발자가 아니라 실제 뭐 인사팀, 회계팀, 구매팀 그런 분들 일을 하면서 빨리 개발을 해서 내 업무를 개선해야 된다. 사실 그렇게 계속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DX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해왔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했죠. 그 다음에 플랫폼 도입하고 열심히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프라도 굉장히 유연하게 바뀌었고요. 클라우드 도입했어요. 그 다음에 리드 타임도 굉장히 많이 줄었죠, 사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복잡도도 증가하고. 그러면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운영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모니터링 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오픈소스 같은 거 썼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운영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거든요. 뭐 데이터도 뭐
엄청 비싸잖아요. 다이나트레이스 엄청 비싸거든요. 어플리케이션 개발 비용보다 운영 비용이 더 들게 생겼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이죠. 저희가 이제 저희도 클라우드 플랫폼도 있고 클라우드도 있고 데보스도 있고 쿠버네티스도 있는데 개발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를 뭐 하려다 보니까 CI/CD도 알아야 되고 네. 쿠버네티스도 알아야 되고 클라우드도 알아야 되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팀에 또 새로운 롤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저희 이로 따지면 지금 저희 어플리케이션이 사내에서 수천 개가 있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서비스가 더 많고 몇만 개가 될 거고 개발자들은 거의 프로 개발자가 네, 몇천 명이고요. 지금 시티즌 개발자도 만 명 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플랫폼을 활용을 하시기 굉장히 힘드세요. 네. 실제적으로 저희가 2022년부터 24년까지 시티즌 개발 교육을 엄청 시켰거든요. 시티즌 교육 인증받으신 분이 10,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분들 저희가 지금 폐쇄망 환경이거든요. 이 폐쇄망 이제 제조나 금융에 계신 분들 아는데 일반 집에서 이제 뭐 PIP랑 이제 저희 PIP만 딱 하더라도 제조에서 안 되거든요. 자리에서 하면 딱 막혀요. 프락시 설정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막 해야 되는데 교육 한 1주에서 3주 갔다 와서 개발을 절대 못 하시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CI/CD 만들라 운영 환경 만들어서 배포해라라고 하면 개발을 사실 할 수가 없죠. 이분들이. 저희 그 IDP의 이제 펑션인데 저희 대부분 비슷하실 겁니다. 그 아티팩트라고 해가지고 뭐 라이브러리도 만들어야 되고요. 도커 이미지도 만들어야 되고 헬륨도 만들어야 되고 그 관리도 해야 되고 취약점 점검도 해야 되고요. 이제 그 끝나고 나면 DevOps 해야 되고요. 빌드하고 배포해주면 운영도 해야 되고요. 근데 이 부분들을 전체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맞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시티즌을 위한 시티즌, CDEV이라고 시티즌 제보스 플랫폼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PDEV이라고 프로 제보스 플랫폼. 그다음에 OLLY에 들어보셨죠? 옵저빌리티의 줄임말인데 저희는 올리라고 그러거든요. 올리라는 이제 큰 세 가지 서비스를 지금 개발해서 이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내년에 이제 라이브러리라든가 DevOps, SecOps를 위해서 아티팩트 허브라는 서비스와 지금 시티즌들이 앱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앱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앱스토어를 내부적으로 좀 기획 단계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세 가지, 오늘은 뭐 위에 부분이 아니라 밑에 세 가지를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키텍처는 사실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넣었는데 크게 설명 드릴 게 없어서 나름 이렇게 잘 분리해서 예, 잘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 저희 사실 쿠버네티스만 쓰는 게 아니라 쿠버네티스랑 VM을 섞어서 쓰거든요. 왜냐면 쿠버네티스만 쓰는 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중화나 삼중화 하는 것들은 사실은 VM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알람 띄고 발생시키고 하는 것들. 저희가 아까 올리 서비스라고 할 때 올리 서비스는 저희 거의 다 VM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CDEV 좀 소개해드리면요. CDEV은 시티즌 개발자용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개발을 할 때 다 그러시겠지만 IDE를 설치하시죠. 네, 저희 CDEV에서는 IDE를 컨테이너 기반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크게 이제 VS 코드랑 Jupyter Lab이란 걸 네,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만들면 헬륨 기반으로 배포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배포가 되면 개발자들이 개발하겠죠. 그다음 이제 빌드하고 이제 빌드에 나온 산출물을 아티팩트에 올리고 다시 이제 운영 환경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그걸 자동으로 모니터링 하는데 지금 저희 CDEV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들에서 저희가 다 매니징을 합니다. 개발 영역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다 자동화를 해놓은 상태고요. 실제 시티즌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다섯 가지만 하면 됩니다. 사실 5번은 안 해도 되고요. 템플릿 어떤 걸로 개발할래? 뭐 플라스크로 할래? 스팀리로 할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웹 아이디 어떤 것을 선택하고 패스워드 넣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이름이죠. 어플리케이션 이름 넣고 GitHub 토큰만 넣으면 저희 쪽에서 이제 다 매니지들을 하고요. 실제 시대 화면을 좀 이렇게 캡처해드렸는데 아래 위로 이제 두 가지 이제 개발 잘 안 보이는데 개발이 운영이거든요. 개발에는 여기 아이디 버튼이 있고 로그 버튼, 링크 버튼이 있고요. 여기 잘 안 해상도 네, 잘 안 좋은데 운영 같은 경우에 여기 CI/CD 버튼이 있고 굉장히 간단해서 요 버튼 누르면 그냥 아이디 뜨고요. 거기서 개발해서 넣으면
개발에서 웃고 푸시하고 커밋하고 CI/CD 누르면 운영하기 배포가 되고 링크 누르면 그냥 뜨게 됩니다. 서비스가 굉장히 간단하죠. 사실 그 CDD 개발자들이 별로 할 게 없는 거죠. 그렇다고 사실 실제 이제 저희가 이제 배포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다 돼갑니다. 1년 정도 안에 이제 이미 사용을 곧 있으면 이제 한 만 개 정도가 넘을 것 같고요. 배포해 준 개수가. 왜냐면 이제 저희가 액티브하게는 만 개는 아닌데 만들고 지우고 워낙 편하다 보니까 그냥 한번 만들고 지우고 필요 없으면 또 지우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그냥 막 해보시거든요. 굉장히 편해졌고요. 저희가 그 지금 템플릿은 총 7가지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그 다음, 개발 스택 7가지랑 제공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박스들이 있는데, 해당도 맞춰서 안 보이는데, 뭐, 스프링도 있고, 뷰도 있고, 뭐 플라스크도 있고, 막, 이 버튼을 눌러서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시대를 구축을 하는데, 저희가 좀 힘든 점들을 좀 적어봤는데요. 저희 플랫폼 팀과 또 개발자분들이 힘든 게 좀 다르네요. 저희 플랫폼 팀에서는 이 시대를 하다 보니까, 일단 자원 활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가 지금 컨테이너도 몇천 개 띄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버네티스도 몇천 개가 되는데, 거의 자원 활용률이 한 10% 언더입니다. 왜냐면, ID 아시겠지만, 빌드할 때만 자원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한번 만들고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하려고 이런 부분들 자동화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쓰는 것들을 찾아서, 네, 리플리카 용으로 만들고 또 한 3주 안 쓰면 자동으로 이제 다 깃부터 시작해서 리소스를 다 지우는 작업들 자동화를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쿠버네티스에 대해서는 오버프로 프리저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배 수준으로 좀 하고 있고요. 파드가 좀 많아지니까 저희도 운영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더 할지는 좀 앞으로 계속 저희도 고민이긴 합니다. 현재는 1.5배에서 그리고 시티즌 개발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예. 개발자분들은 저희가 개발 빼고 저희가 다 매니징을 하니까 그 에러가 떴을 때 확인도 조금 어렵고요. 거기다가 CI/CD를 잘 모르세요. 빌드 하다가 에러 나면 못 찾으시거든요. 그 그냥 뭐 리콰이어먼트 파일에 는 하나 빠져있는데 그거 못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LLM하고 연계를 좀 해가지고 내부에 CI/CD가 에러가 나면 LLM을 통해서 오류를 좀 자동으로 찾아주는 그런 것까지 서비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시뎁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피뎁은 이게 설명할 게 좀 많아서 오늘 시간상 설명을 좀 많이 못 드릴 것 같고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뎁은 프로개발자용이라서요. 화면부터 이제 CDEV하고 좀 다른데요. 굉장히 좀 복잡한데 제공되는 것도 많고. 일단 PDEV은 문제가 다 돼야 되거든요. 다 돼야 된다는 게 인프라도 다 지원해야 되고요. 베어메탈 돼야 되고, VM도 돼야 되고, 쿠버네티스도 돼야 되고, 퍼블릭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환경 설정도 마음대로 돼야 되고, 자기들이 뭐 매니페스트 파일 바꾸고 싶으면 다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쉽지 않죠. 사실 이 대응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저희도 좀 힘들고요. 지금 저희가 취하는 방식은 네, 인프라는 네, 아무거나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는 방식은 네, DevOps랑 인프라 에어를 완전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제품 보면 DevOps랑 붙어있거든요. 뭐 하나 만들면 이 인프라에만 뭐 프로비전이 돼 이런 식인데 그걸 분리해서 Kubernetes 클러스터를 가져오시든 네임스페이스를 가져오시든 VM을 가져오시든 그냥 UI에서 등록해서 인증만 하면 사용할 수 있게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I랑 CD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툴들을 매니페스트 파일들, 컨피그레이션 파일들은 다 Git 기반으로, GitOps는 사실 요즘 거의 기본이라서, 예, Git 기반으로 제공을 해드려서 마음대로 이제 컨피그레이션이 되고요. 네, CI/CD에 대해서 뭐 ChatOps 같은 것도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설명을 좀 조금 더 드릴 Olly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PDEV에서 그 프로덕트를 생성을 하고 나면 자동으로 이제 그 대부 환경이라던가 아까 그 CDEV 이상으로 이제 더 많이 서비스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대 컨테이너까지 뒤에 모니터링이 같이 붙습니다. 디폴트로. 그래서 뭐 거의 네,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세트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이거 좀 궁금하시면 별도로 좀 연락 주시면 네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저희 올리 좀 서비스를 드릴 건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 뭐 MSA다 컨테이너다 다 좋았죠. 예, 근데 이제 서비스 늘어나고 복잡해지니까 그만큼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 팀에서 모니터링 담당자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툴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렇다고 어플리케이션마다 이 모니터링을 다 하자니 그 비용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서비스는 사실 중앙에서 관리를 하자 그런 부분들을 다 해주자. 동일하게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이제 시뎁하고 피뎁 동일한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일단은 이런 이제 서비스들을 모니터링을 하려면 전면적인 툴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매트릭이나 로그나 뭐 RUM이나 APM, 헬스 체크. 지금 이제 저희가 5종을 지원하는데 5종 정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뿐만 아니죠. 사실은 알람 뜨면은 챗옵스도 돼야 되고 요즘 챗옵스에서 이제 장애 처리나 엔서블 저희가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엔서블이나 Kubernetes API로 장애 처리를 바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챗옵스에서도 돼야겠죠. 당연히 자다가 이제 회사 나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팀에서 매니지먼트를 할 수 없죠. 뭐 각각 클러스터 개발팀에 엘라스틱 클러스터 다 만들려고 그러면 그 일이 더 크거든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니지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이 편해야 된다. 저희 이거 지금 익스포터, 프로메테우스 익스포터는 8비츠를 붙이는데 10분 안으로 걸립니다. 거의 하나에 프로메테우스를 붙이는데. 뭐 노드 익스포터 VM에 붙이는 데는 제가 볼 때 약간만 좀 숙련되신 분들은 한 1분 정도 붙이시거든요. 하나 인프라 붙이시는데. 그렇게 좀 편하게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 지원입니다. 사실. 지원 지금 한 53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여기 밑에 문구를 좀 놨는데 앞으로 저, 그,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특히 저희처럼, 그런 기업들은 플랫폼, 이런 저희 같은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링에서 아마 CICD보다 옵저빌리티가 더 중요해지는 날이 전 곧 올 것 같거든요, 사실. 이런 비용들이 워낙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저희가, 사실 이 시뎁하고 피뎁하고 올리를 설계하는데 제가 가장 공들인 게 사실은 올리 쪽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툴은 이제 매트릭, 로그, 그 다음에 헬스체크, RUM, APM 이렇게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프로메테우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랑 RUM하고 APM은 저희가 툴을 좀 서비스하다가 일단 엘라스틱 서치를 쓰고 있고요. 엘라스틱 서치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쓰고 있고요. 그 이유는 사실은 저걸 한 번에 하는 툴들이 없더라고요. 사실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프로메테우스 많이 쓰시겠지만 프로메테우스만큼 좋은 툴이 없거든요. 커스텀 룰도 막 만들어서 놓고 익스포터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사실 뭐 로그 왜 엘라스틱으로 통일하지 않느냐 사실 통일할 이유가 별로 없었거든요. 더 불편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로그랑 APM, RUM은 통일한 이유가 APM 혹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랜잭션 모니터링 하는데 트랜잭션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로그를 봐야 되거든요. 결국은 근데 그게 붙어 있지 않으면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사실 매트릭하고 로그는 많은 상관은 없죠. 저희가 사실은 크게는 그냥 사실 CPU 메모리 뭐 이런 모니터링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의 솔루션으로 가기 위해서 검토를 했었고 유일하게 이제 저희처럼 폐쇄망에 모든 것들을 지원하는 게 사실 엘라스틱이었고 저희는 이제 그걸 통해서 지금 서비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스포트 단에 한 10분 정도 걸리고 10분 정도 소요되면 챗옵스를 자동으로 붙여드립니다. 지금 뭐 알람을 받거나 앞에 보면 헬스체크라고 해서 실제 이제 TCP랑 저희가 HTTP에 대해서 리퀘스트를 쌓아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체크하는 간단한 서비스인데요. 그런 간단한 서비스를 연계해서 챗옵스로 바로 이제 내 서비스 상태도 조회하고요. CI/CD도 되고 네. 장애 핸들링도 되는 거죠. 그 제가 계속 10분 그랬는데 이 10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설명을 제가 다 들고 와서 설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줄여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0분의 가장 핵심은요. 익스포터를 붙이는 거죠. 저희가 서비스를 파드를 디플로이먼트 헬름이든 배포를 하잖아요. 쿠버네티스에.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익스포터를 헬름화 시켜서 모든 익스포터를 헬름화 시켰습니다. 사실. 그 VM 같은 경우에 뭐 VM에 MySQL이 하나 떠 있다. 그럼 MySQL 익스포터도 헬름으로 해서 파드를 띄워서 붙이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쿠버네티스는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동화 시켰고요. 한 가지 뭐 VM 노드 익스포터는 자동화가 안 돼요. 얘는 무조건 스크립트를 네, 실행을 해야 돼가지고 자동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스크립트를 지금 스크립트들이고 자동화되게 헬름으로 인스톨하면 UI에서 그다음 저희 UI에서 이제 잘 되는지 체크하고요. 체크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예, 저희가 이제 그 실제 스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노드 익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노드 익스포트랑 연결하는 서비스 모니터를 또 별도로 배포를 하나 해야 될 정도로 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붙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모니터링을 붙이고 나면 저희가 이제 알트롤을 생성을 합니다. 여기 위쪽이고요. 위아에서 이제 알트롤을 이렇게 좀 호출하고 난 알트롤을 만들고 기본적으로 표준 센서를 표준 이제 그 파라미터를 만들어 놨거든요. 룰을 생성하고 프로메테우스랑 싱크를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고요. 사용자들이 룰을 직접 만들어서 넣어도 이제 그렇게 계속 싱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저희가 모니터링 할 때 개당 이제 프로메테우스 개당 한 5, 600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을 붙여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VM이 많아지면 서비스 모니터 개수가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 컨피그레이션이 많아져서. 그래서 그런 네임스페이스는 서비스 모니터 용도로 별도로 분리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영향이 같아요. 엘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일 비치를 헬름으로 배포를 하고 나면 배포를 할 때 저희가 인덱스를 하나 동적으로 생성하고요. 거기에 맞는 API 키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인서트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요. 거기에 맞춰서 키바나 롤 매핑과 권한 같은 걸 넣어드립니다. 네. 뭐 APM, IOM은 뭐 사실은 스크립트라가지고 스크립트를 제공해드려서 저희 기준 정보와 맞는지 저희가 등록 관리하는 거랑 맞는지 비교를 해서 아니면 뱉어내고 맞으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알람들은 지금 네, 중복 처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챗봇으로 나가게 됩니다. 저희 옵저빌리티는 사실 뭐 지금 여러 이걸 서비스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좀 해봤는데 네, 프로메테우스 개수가 계속 증가를 하죠. 아까 말씀드린 5, 600개 붙이다 보니까 계속 증가를 해가지고 네, 저희도 하나씩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열댓 개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센서를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센서라고 하거든요. 파라메타를 모니터링 파라메타를 계속 커스텀을 붙이시길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모니터링 하다 보면 계속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모니터링 룰들을.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한 거는 프로메테우스의 익스프레션을 만들어서 UI에 넣어서 체크하는 기능들을 만들어서 체크를 해서 등록을 하면 프로메테우스랑 동기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키바나에 그 차트를 하나를 넣어줍니다. 자동으로. 예, 그게 다 이제 코드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서비스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거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익스포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좀 만들어드렸는데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에는 좀 저희도 부담이 많아서 익스포터를 만드시고 자동으로 붙일 수 있는 기능을 지금 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엘라스틱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니지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 리스크가 크거든요. 대시보드 누가 이제 헤비한 거 하나 만들면 엘라스틱 클러스터 전체에 영향이 가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롤을 주는 것과 저희가 이제 롤을 관리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좀 설계를 하고 있고 좀 설계가 좀 덜 끝난 상태고요. 그래서 키바나의 스페이스를 어떻게 분리해 줄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유저들에 대한 성능 트래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유저가 어떤 대시보드에서 큰 트래픽을 발생시켰냐.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엘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엘라스틱 행사 같은 거 할 때 저희가 이제 좀 많이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들을 검토해 보는 부분들을 좀 발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저희 올리라는 서비스가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냐. 사실 뭐 모니터링 중요하고 뭐 옵저빌리티 뭐 트래킹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올리는 그것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돈이잖아요. ROI 효과는 얼마야, 비용은 얼마야, 얼마나 쓰고 있어. 지금 저희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 누가 얼마나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인프라를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저활용은 이냐 아니냐 그런 레포트를 만들 예정이고요. 지금 만들어가고 여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은 얼마나, 장애는 얼마나 하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체계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들을 모두 다 과시해야 한다 라고 지금 과시해야 한다 라는 목표로 지금 계속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5분 정도 걸렸네요. 네. 거의 적정하게 됐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뭐 2018년부터 이제 뭐 DevOps다, 뭐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다, 모니터링이다 하고 이걸 하려면 뭐 조직도 정비가 돼야 되고 뭐 프로세스도 있어야 되고 문화도 봐야 된다 막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죠. 사실 저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IBM에서 와서 하고 레디에서 하고. 근데 사실은 제가 이 플랫폼 엔지니어링 지금 한 6, 7년 정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저거냐. 예.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저는 저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지금 시대에 사실은 문화보다는 올바른 툴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걸 문화를 가지고 써라 라는 게 오히려 더 맞는 방향성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이제 저희랑 같이 플랫폼 엔지니어링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고민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마지막 지금 이제 저희 사실 목표 10분 안에 개발할 수 있고 10분 안에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사실 저희의 목표거든요. 예, 그래서 그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거나 저희랑 같이 이제 그런 논의를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쪽에 좀 많이 연락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좀 많은 그런 기술 교류나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